드디어 우리도 대기업 보낸다 이거야. 하청 아니고? 여기다가 사인하시고. 반갑습니다. 저는 팀장 이준호입니다. 어, 지훈 씨. 그냥 봐. 금방 배우겠습니다, 선배님. 공인중개사야? 취업 기획이라고 봤더니 화장 시키고 앉았다. 그래도 이제 나 사무직 여직원이다. 그 현장 실습 말이에요.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대학병원 인턴십 같은 건가 했어. 왜 실전에서 기술을 배워야만 완성되는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. 전체 콜센터 통틀어 우리 팀이 꼴찌죠. 특히 여기 김소희 씨. 차라리 그런데 씨. 다 회사 고문자면 안 될까. 힘든 일을 하면 돈 좀 받으면 될 텐데.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서워. 아무도 신경을 안 써. 그러면 완전히 혼자가 돼.